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행자 사고의 25%가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인데요. 광주시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정작 사고가 빈번한 곳은 빠져 있습니다. 취재 고우리 기자입니다. 장이선 말바우시장 인근 도로입니다.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노인들이 횡단보도 옆으로 가로지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 가운데 일부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길을 다 건너지 못합니다. 좀 파란불이 약간 길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제가 평소에 했었어요. 다리 아프고 온게 댕기기가 사납잖아. 이렇게 이제 차가 조금 내리내리 가면 좋은데 그냥 빨리 가보고 막 그럴 때는 한쪽 다리 짤록짤록 하고 가려고 힘들어. 지난 7월 광주 양동시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8살 전모 씨가 25톤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등 노인보행자 사고 3분의 1이 전통시장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노인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 역시 대인시장 인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내 노인보호구역 48곳 가운데 전통시장 인근 도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 경로당과 요양원 인근 골목길인데 자동차가 속도를 낼래야 낼 수 없는 곳입니다. 전통시장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노인보호구역으로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는 1,170여 명의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 가운데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KBC 고울입니다.